김종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유지입니다. 저희 반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선생님, 저기... 왜? 무슨 일이야?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교실에 오늘 학원비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너 가방에 둔 게 확실해? 네? 네, 가방에 뒀는데 체육 시간 끝나고 오니까 없어졌어요. 엄마가 오늘 학원비 내라고 봉투로 주신 거라서요. 그래, 교실로 돌아가 있어. 선생님이 범인 잡아줄게. 자자, 다들 자리에 앉아. 다들 자리에 앉고 다들 눈 감아. 이제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들어라.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 거야. 무슨 일이야, 유지야? 너 교무실 가서 혼났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교실에 학원비 들고 왔는데 없어졌어. 헐, 얼만데? 45만원. 자자, 조용히 해. 누가 떠들라 했어? 다 눈 감아. 우리 반에 도둑질하는 아이가 있다. 유지 책가방에 있는 학원비가 없어졌어. 학원비를 본 사람이 있거나 훔쳐간 사람 당장 말해라. 허,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어쭈, 이것들 봐라. 선생님은 너에게 매우 실망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나쁜 버릇 들어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휴, 뭐야, 범이 누구야? 빨리 손들어. 어떡해, 내 학원비 못 찾으면 엄마한테 혼나는데. 유지야, 그만 울어. 뚝! 선생님이 돈 찾아줄 테니까 그만 울어라. 너희는 오늘 6교시까지 하루 종일 교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해, 알았어? 범인을 못 잡은 너희들 잘못도 있어. 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청소만 하네. 범인 빨리 자백해라. 이상하네. 내가 분명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어디 갔지? 이상하네. 왜 그래, 연아야? 뭐 잃어버렸어? 내가 체육 시간에 핸드폰 주머니 없어서 서랍에 넣어놓고 나갔거든. 근데 교실 오니까 핸드폰이 없어졌어. 헐, 뭐라고? 또 우리 반에 누가 도둑질한 거야? 이씨, 진짜 범인 누구야? 잡히기만 해봐라. 저기, 선생님, 제가 체육 시간 핸드폰을 서랍에 넣어놨는데 교실 오니까 없어졌어요. 뭐라고? 또 누가 도둑질을 했단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자자, 모두 자리에 앉아. 이번에 선생님 정말 화났어. 후, 우리가 또 밟았겠네. 저희 반에 물건이 없어지고 도둑질을 누군가 계속해서 피해본 학생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번에도 도둑이 또 나타났다. 도대체 누구니? 어서 자수해라. 핸드폰 훔쳐간 사람 누구야? 어서 말해. 솔직하게 말하면 혼 안 낼게. 어떡해, 이번에도 범인 안 나타나면 우리 다 혼나겠다. 어쭈, 너희가 이렇게 또 아무런 말 안 하면 벌을 줘야지. 오늘 범인 나올 때까지 다들 손 들고 책 100권 들기 하고 있어. 헐, 선생님 책 100권을 들라고요? 와, 진짜 팔 빠지겠네. 아, 무거워. 얘들아, 우리 체육시간 나가지 말고 범인 잡아볼래? 이번에도 도둑이 또 나타날지 모르잖아. 그래, 이번에 내 폰 훔쳐간 범인 잡을 거야. 범인이 내 학원비 가져가서 나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범인 잡히기만 해. 그럼 우리 숨어있자. 다들 안 보이게 꼭꼭 숨어. 잡았다! 꼼짝마, 도둑놈! 어? 헐,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헐, 대박. 그럼 우리 반 선생님이 범인이었어? 너희들 감히 선생님을 신고했어? 가만 안 둘 거야. 선생님이 도둑질해도 모른 척 해야지. 너희는 선생님을 존경해야지 감히 신고를 해? 가만 안 둬! 내 핸드폰비 물어내요. 선생님 콩밥 드세요. 맞아. 유지 학원비도 내놔요. 이 도둑질 선생님아. 충격적이지만 저희 반 물건에 손을 댄 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훔치는 버릇이 있다면 변명을 하셨다고 하네요. 결국 선생님은 경찰에 잡혀가고 선생님 직업도 잃었어요.